감성 버스 타고 충주로 떠나는 여행. 단돈 만 원으로 가성비 최고의 봄 여행 즐겨보시죠. 전주 선미촌에서 예술 전문 제빵 물결 서사를 운영하고 있는 성악가 김성혁 씨를 만나봅니다. 해병대 제2의 고향 포항에서 펼쳐진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냥 여기저기 또 즐겁게 놀러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찰을 찾아서 네. 이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사찰 찾으신 분들은 주로 연등을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뭐 주변에 갔었던 분들도 연등 구경을 최근에 좀 많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주말은요. 또 봄축제 곳곳에서 풍성하게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충북 옥천에서는 정지훈 시인의 길이는 지웅제가 열렸고요. 네. 또 보은에서는 송리산 신축제가 그리고 단양에서는 민물고기의 최강자죠. 쏘가리 축제가 열려서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들이 풍성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냥 쓱 한번 갔다가 오는 편안한 마음이지만 축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또 수고 많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요즘 또 여름 날씨로 거의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계절 그냥 넉넉히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쑥 지나가니까요. 마음껏 또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어요. 네. 그리고 고온주의보, 오존주의보,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번 주 날씨도 궁금합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날씨 궁금한데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기온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지만 대체로 비슷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북부 지역에는 저녁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과 충주, 단양이 12도, 청주는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여전히 평년 수준의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곳곳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심한 더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25도를 웃돌면서 예년보단 다소 덥겠고요. 당분간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에 접어들고 나서 실제로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했는데요. 갈수록 볕도 강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한때 힐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힐링 푸드, 뭐 나를 힐링시키는 방법 등등등 해서 정말 많이 힐링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졌던 때가 있었죠. 맞아요. 웰빙이라는 단어도 또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뭔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나를 좀 더 돌아보게 되고 나에 맞아요.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꼭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힐링하면 뒤에 가장 붙을 때 또 어울렸던 단어가 힐링 여행.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많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소식 보시면 아, 이래서 역시 여행이 좋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함께 만나보시죠.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하루하루.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라는데 열심히 즐겨야겠죠? 어제보다 즐거운 오늘을 계획하는 방법. 바로 이분들이 제대로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유로운 여행이 진짜 드물거든요.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지금부터 출발! 여행 가기 딱 좋은 날, 충북 도청에서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3355 모여들고 표정부터 설렘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선호님, 노범수님, 네. 네. 박미호님, 네. 아, 네. 차성호님. 예, 타세요. 저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오늘 충북 투어버스라서요. 청주에 계신 손님들을 모시고 충주에 있는 곳 여러 곳을 둘러보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에서 충주로 떠나는 투어버스. 마지막 체험기까지 출석 완료했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동기도너시야, 더 좋아. 여행은 원래 출발할 때 가장 설레잖아요. 어디로 갈지 너무 궁금하고 오랜만에 나들이 가서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설레고 기뻐서 좀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착용해는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행. 출발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주섬주섬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여행의 핵심은 먹을거리잖아요. 아침도 거르고 여행길이 오른 만큼 각종 과자며 김밥에 계란에 버스 안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오늘 뭐 사 오셨어요? 네, 음료수 같은 거 비나 안 사왔어요. 김밥 좀 사왔어요. 네, 보니까 많이 사 오신 것 같은데. 여럿이 나눠 먹으려고 좀 많이 사왔어요. 복잡했던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고 눈 가는 곳곳마다 새로움이 가득합니다. 언제 이렇게 산천이 옷을 갈아입었나. 버스 안에서도 구경하는 재미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에서 1시간 남짓 첫 번째 여행지 충주시 수원부에 도착했습니다. 천연 온천수가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설레는 첫발을 차례차례 내딛어 봅니다. 수안부 조격장은 충주시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개방을 해왔고요. 53도씨의 자연 용출수로 나오는 온천수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곳 가셔서 발 담그시고 편안한 시간 드시는 시간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격하러 가시겠습니다. 수안부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한 전국 최초의 온천으로 1725년 개발된 이래 깨끗한 수질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오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왕의 온천으로 알려져 있다니 오늘만큼은 아빠도 엄마도 아기도 왕이 된 듯 온천욕을 즐겨봅니다.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맞으며 즐기는 조격이라니 피로도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조격 자주 하세요?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괜찮네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근데 좋아갖고 있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다 익었어요. 아, 뜨거워.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딜까요? 먼저 한적한 시골 풍경이 체험객들을 맞이합니다. 별다른 체험 없이 우선 걷기 시작하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보니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자, 여기가 수주팔봉 출렁다리고요. 그 논논사를 위해서 물길을 막아왔고 이 밑으로 물이 바로 흘러서 들어가게끔 했고요. 출렁다리를 걷기 시작하는 체험객들. 그런데 꼭 이런 분들 있죠. 아, 나 안 갈래. 잡아줄게요. 떨어지면 아빠가 구해줄까요? 당연하지, 안 떨어지게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무서워요? 진짜 너무, 네. 왜 무서워요? 너무 높아요. 산 위에서 바라보면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듯 여덟 개의 봉우리가 아름다운 수주팔봉인데요. 기념 촬영은 기본이겠죠? 아, 오늘도 이렇게 추억을 한 장 남기게 되네요. 어, 야, 다들 모델이야. 거기 서봐. 하나, 둘, 셋. 야, 사진 찍는데 너무 배고파.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가자. 맞아요. 좋은 공기 맞다 보니 식욕이 도는지 배꼽시계가 유난히 빨리 울립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에 맛있다고 소문난 농가식당인데요. 주부들은 차려놓은 밥상이 기쁘고 가족들은 건강식단에 행복하고 모두 만족하는 맛있는 한 끼 식사 시간입니다. 역시 여행 와서 먹는 밥은 언제 먹어도 꿀맛이네요. 오늘따라 우리 아이들도 참 잘 먹는 것 같죠? 두부찌개가 얼큼하고 맛있어요. 여 애기 엄마 좀 더 드시라고 맛있습니다. 여 냉겨놓는 거. 집에서
1분 1초가 아까운 여행. 식후에 즐기는 이 시간마저도 소중한 여행의 한 부분입니다. 정글치기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 너무너무 좋아. 나는 운전을 한번 이게 안 하고 운전을 안 하고 여행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원래 운전은 아버님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주로 저는 계속 운전만 하고. 엄마도 하고 있네. 애엄마는 옆에서 맨날 잠만 자고. 아이라. 이런 여유로운 여행이 진짜 드물거든요. 운전하고 바쁘고. 너무 오랜만에 아주 즐겁고 여유로운 여행을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충주에 왔으니 충주의 대표적인 농산물도 만나봐야겠죠? 이곳에는 충주의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잖아요. 맛있는 별미 감자떡을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감자떡이 아니라 사과 감자떡이라고 하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 같네요. 반죽할 때 물을 안 쓰고 반죽을 사과로 합니다. 크게 만드실 분들은 크게 뛰시고 작게 만드실 분은 작게 뛰셔도 돼요. 직접 만든 감자떡을 시식까지 할 수 있다니. 다들 신나게 개성 넘치는 나만의 사과 감자떡을 만들어 봅니다. 맛도 맛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참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모양도 정말 제각각이죠? 충주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충주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드리고 충주에서 오감을 느끼면서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많이 나고 있는 유명한 음식들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주 감성버스는 달리고 달려 충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중앙탑이라고 알고 오셨죠? 원래 정식 명칭은 타평리 칠중석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탑으로 많이 불려지고요. 이 중앙탑은 밑에 보면 신라가 통일을 하고 원성왕 시절에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충주박물관에서 충주의 역사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 전성기 대고구려의 위엄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침부터 왕의 온천 수안보에서 조격하고 절경이 아름다운 수주팔봉 출렁다리도 건너보고 맛있는 점심 식사로 든든하게 속 채운 뒤 충주의 명물 사과 감자떡 만들기와 역사 공부까지 정말 알찬 하루였네요. 이런 여행 하려면은 돈을 좀 많이 쓰셨겠어요? 아, 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게 만 원에 가능하다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했고요. 충주시가 후원해서 만 원의 행복이라는 타이틀로 충주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충주시의 큰 매력을 느끼게 하고파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만 원의 행복 감성 투어버스 여행의 마지막은 출출하던 차에 배달된 직접 만든 사과 감자떡이 장식합니다. 정말 오감 만족이네요. 아, 오늘 너무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잘 놀러갑니다. 충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 원으로 하루를 이렇게 여행을 충주로 왔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품도 많이 받고 체험을 또 할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도 또 나름 또 더 재밌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충주 감성버스 화이팅! 불필요한 코스 없이 가성비 최고의 만족을 선물해준 단돈 만 원에 즐기는 봄 투어버스 여행. 어서 떠나요. 둘이서, 아니 혼자라도. 오늘의 알찬 하루가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네, 네. 정말 반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체험을 다 하는데 만 원이라니. 요즘 알짜배기네요. 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단합니다. 사실 봄 여행 주간 이 여러분께서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아쉽게도 지나갔어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봄 네. 여행 주간은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역 정보가 또 전국에 놀러 가기 좋은 것도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네. 정보인 것 같은데
같은데요. 앞서 네. 만나본 인터뷰 중에서 그 운전 안 하니까 정말 여유롭다고 한 남편분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어디든 가든 뭐 배려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봄 여행 주간은 아쉽게 살짝 지나갔습니다만 좋은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충주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아닌 곳은 여행지가 아닌 곳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번 수안포 온천, 2번 수주팔봉, 3번 중앙탑, 4번 속리산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충주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아닌 곳, 한 곳은 본 쪽에 아주 네.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아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어요.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네.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행의 추억입니다. 네. 뭐 버스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기차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도보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각종 다양한 여행의 추억들, 사진 있으면 또 함께 에피소드 풀어주시고요. 바로 뭐 어제까지 네, 있었던, 그렇죠. 네, 놀러 왔던데 네. 막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사진 네. 있으시면 더 좋고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네. 일교차 크니까요.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우리가 흔히 그 문화예술하면 그냥 뭐 아, 멋있다,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또 개인과 시대,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는 그런 노력이 또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문화예술촌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 활동의 중심에 선 분입니다. 바로 성악가 김성혁 씨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1950년대부터 형성된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이곳에 얼마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건데요. 지난 겨울 문을 연 책방, 물결 서사도 선미촌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자그마한 책방 내지는 그 책방이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물결 서사의 책방지기 성악가 김성혁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금지된 공간 또는 아픈 역사로 여겨지는 전주 선미촌의 문을 연 책방 물결 서사. 7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악가 김성혁 씨는 매주 화요일 이곳으로 출근합니다. 옛날에 이 지역의 그 이름이 무랑머리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무랑머리의 그 물이라는 특징을 잡아서 물결이라는 거를 집어넣었고요. 서사 같은 경우는 서적방사를 따와서 서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물결서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술책방이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예술가들이 추천하는 책을 판매하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워크숍과 낭독회 등도 열고 있습니다.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 다 예술을 장르로 하고 있는 서적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실제 7명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술의 서적들을 두 달에 한 번씩 소개하는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른 책방과는 다르게 좀 예술로 특화되어 있는 바로 이분들이 7명의 책방지기입니다. 동서양 화가와 사진, 영상 작가, 시인도 함께 하는데요. 책방은 정기적으로 여는 만남의 자리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사랑방이 되고요. 선미촌 이웃들의 소소한 일상을 작품에 담아 선보이는 작은 전시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재밌는데 옆집 이모의 강아지예요. 네, 이 강아지가 얼마 전에 가출을 했었습니다. 가출을 해서 이모가 너무 많이 막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찾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또 그려진 거고요. 선미촌의 변화를 위해 시작한 일. 하지만 그것이 이곳의 역사를 지우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건물이나 가구에서도 이곳의 옛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그대로 지워지는 거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곱 명의 작가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역사 또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보존하고 또 뭔가 품어야 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사들이 지워지지 않는 역할들을 이 책방에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쓰여질 역사들을 이 책방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성혁 씨는 자신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화기획사업에 끈이 닿아 물결 서사 책방지기를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책방을 지키지 않은 날이면 연습실에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무대가 없다면 차라리 내가 만들어서 한번 무대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 무대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후배들, 선배들, 저까지 같이 서서 진짜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무대 원 없이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 섰고 프렌데레라는 성악팀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악이 일상의 예술로 여겨지게 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문화기획은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노래하는 어르신들과 만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뭐하고 지내셨어? 노래하고. 전주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기획한 문화사업. 시니어 합창단의 교육과 지휘를 맡고 있는 건데요. 3년 전 단원들을 뽑는 심사위원으로 인연을 맺은 성혁 씨는 어르신들의 열정에 반해 올해부터 선생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노래 불러서 좋고 여러 언니 동생 만나서 좋고 클래식 발성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막 이렇게 늦게 끌어올리면 스트레스도 확 풀려요.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이제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 화음도 더 젊게 발성도 나오는 것 같고. 무대에서 선보이는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이 느끼는 성취감도 크다고 하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던 성악이 어르신들 일상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합창이라는 장르 자체가 혼자 살 수 있는 장르가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노래를 배우고 계시지만 실제는 그 사이에서 그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 성혁 씨는 다시 책방 물결 서사를 찾았습니다. 문화기획을 배우고자 하는 후배와 다음 달 물결 서사에서 선보일 작은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표현한 삼박자, 삼박자 맞는 형태의 그냥 사람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4.4%. 제가 좀 앞전에 먼저 문화기획이라는 그 장르를 배웠고 제가 먼저 배웠던 뭐 문화기획을 하는 방법 내지는 그 기회를 좀 같이 만들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공간, 물결서사라는 이 공간에서 5월 달에 그 성악가 후배 한 명을 데뷔시키는 무대를 만들고 있고요. 그 무대를 첫 번 시범 케이스로 이 친구도 할 수 있게끔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문을 연 선미촌 예술책방 물결서사에 봄의 쌀이 깃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악가 성혁 씨의 꿈도 커집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 내지는 이런 공간들이 좀 예술가들한테 지역사회에서 좀 많이들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전주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문화도시 내지는 이런 문화를 가장 뭐 한국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도시가 정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상 속 예술이 꽃피길 바라는 성악가 김성혁 씨. 성혁 씨가 물결 서사에서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기다려집니다. 네, 네, 김성혁 씨를 포함해서 7명의 예술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 전문 책방 물결서사. 네. 선미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구심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이름도 선미촌에서 꽃심마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전주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꽃심마을의 변신 또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예술가 김성혁 씨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충주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닌 곳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이 나갑니다. 1번 수안보 온천, 2번 수주 팔봉, 3번 중앙탑, 4번 속리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곳들이라 다들 네. 한 번씩 다녀오셨을 법한 그런 곳인데요. 여기서 한 곳은 보은 쪽에서도 유명한 호주대감 네.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행지와 관련된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예. 뭐 다양한 여행의 추억이 있죠. 네네. 여행지에서 있었던 재밌었던 일들, 황당했던 일들, 네. 뭐 기억에 남는 일들, 사진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대부분이 아마 여행의 추억, 그렇죠. 먹을 게 됐든 뭐가 됐든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을 텐데요. 네. 오늘 한번 에피소드와 함께 사진까지 대방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5월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또 축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년을 정말 기다려왔던 축제들이 정말 봇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무려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의 달성 토성마을에서 골목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현장 잠시 후에 찾아가 보고요. 네, 자, 그 전에 먼저 만나볼 소식은 무적해병대, 뭐 충성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이 무적해병대 네.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바로 문화축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병대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곳이죠. 경북 포항에서 열렸던 2019 해병대 문화축제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경북 포항에 진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병대. 이날만큼은 귀신이 아닌 지역 시민들과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해병대 전우들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포항에서 펼쳐진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자, 지금부터 추억 장전하고 포항 상륙작전을 시작해볼까요? 자, 다같이 돌격 앞으로! 포항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군수단 등 복무 중인 군인만 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러니 포항하면 자연스럽게 바다 사나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벌써 3회째를 맞은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이날 행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해병대 1사단. 우리나라 단일 부대로는 제일 큰 해병 1사단은 해룡부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적 해안 상륙작전 및 육상 전투부대로 전시에는 전투가 임무지만 평시에는 국가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신속대응부대랍니다. 해병대 문화축제, 해병대와 포항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해병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역동적인 포항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의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다들 눈을 떼지 못하네요. Very interesting festival. I really enjoyed watching the military. We all had a really good time. 동생도 남자친구 다 둘 다 해병대인데 너무 감명 깊었고요. 너무 멋있고 해병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멋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아이랑 같이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싶네요.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 오시면 누구나 용감한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데요.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무 보트부터 전군에서 해병대만 운용하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답니다.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상륙작전을 위해 그 편성되고 훈련하는 부대인 만큼 수륙 양용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병력 수송을 할 수 있는 KAV 상륙장갑차가 해병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이제 이 궤도로 기동을 할 수 있고 해상에서는 이 해수진기로 의한 한 임펠러로 해상에서 13.1km로 이제 해상에서 기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줄을 서시오. 해병대 문화축제에서만 가능한 상륙 돌격 장갑차 탑승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을 직접 보고 와서인지 실제 장갑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볼까요? 보통 아이들한테 그거를 씌워주는데 어머님은 어머니 직접 쓰셨네요.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못 해봐서. 어디 갔나요?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기 이 커플은 해병대와 인연이 깊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해병대원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언제요? 저 4월 2일에. 4월 2일 저녁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예, 그렇죠. 한 3주 정도 가량 됐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좀 보여드릴까, 보여줄까 해가지고. 이런 곳에 생활했다는 걸 들었는데 보고 직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분란 시대를 멋있었어요. 나도 지금 멋있는 게 아니야. 네. 에이, 남자친구도 충분히 멋있는걸요. 해병대 커플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세요. 네, 의정대와 주선단의 톤드로 민간군 파병진이 이곳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전국 100만 해병 전후의 제2의 고향인 포항에서 열리는 해병대 문화축제. 특히 올해는 해병대 창설 70주년과 포항 시승격 70년을 맞아 행사 일정을 앞당겨 선선한 봄의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드디어 1년을 기다린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해병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축제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해병대 의장대, 군악대, 그리고 무적도 시범까지 해병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의 시선 역시 해병대 장병들에게 고정. 아니, 이렇게까지 듬직해도 되는 거예요? 무적 해병만의 절도 있는 동작, 그 용맹함에 환호성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러니 해병대 하나 봐요. 제가 역시 군인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쪽으로. 최고! 어, 멋집니다. 아이고, 이런 군인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일일 해병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이곳엔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군복은 두말하면 잔소리, 직접 입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여기 이 두 분은 뭐 하시는 거죠? 손에 힘을 주고. 일자를 만들어서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고. 표준 맞아. 자, 눈썹 끝에도 손가락 끝이 가야 되거든. 딱. 그래. 하나, 둘, 셋. 만족하셨습니까? 아, 예. 만족했습니다. 그 가리킨 기념으로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해봐. 아니, 근데 해병대 분들은 이게 구호가 뭐죠, 이게? 필승으로 알고 있어요. 필승입니까? 예. 하나, 둘, 셋. 필승! 이곳은 다양한 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유독 총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대우정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총이고 굵기가 9mm인 총알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반제동이에요. 타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리나면 한 번 총알을 제거 쏘면 다 떨어질 때까지 강아지만 잡혀 쏠 수 있다는. 아니, 너는 그걸 어디서 다 배운 거니? 총을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이 친구. 오늘 물 제대로 만났네요. 총만 들었다 하면 설명이 자동으로 술술. 맥프 회사 장비 다 달아놨으니까 한 4km 넘을걸요? 아닌가? 이게 이래봐도 4km 넘어가는 지상낙원이죠. 지상낙원이죠.
여긴 야전 수경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어머, 이 아이에게도 여기가 지상 낙원인가 봐요. 해병대 체험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편해 보여. 우리 아들들이 군대가 체질인 것 같아요. 냠냠, 나중에 커서 해병대 지원해야지. 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더 의미 있었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해병대 문화도 체험하고 해병대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좋겠고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니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좋고 앞으로 또 뭐 아이들이 또 이래 군인이라는 게 친숙하게 그렇게 또 예, 접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군대라는 부분 애들은 잘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구경시켜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영원한 해병대의 고향인 포항에서 펼쳐진 해병대 문화축제. 바다를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과 함께 우리 내년에도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보자고요. 멀구먼 옛날 대구의 모태였던 달성 토성. 지금은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그 토성의 역사를 되살리는 축제가 시작된다. 제가 평소에 즐기지 못한 걸 즐길 수 있어서 새로운 느낌? 달성 토성 축제 즐기러 왔어요. 2000년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달성토성 골목축제. 마을 골목골목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운 놀이까지. 오직 달성토성 마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색다른 축제 그 현장 속으로 고고고. 축제의 시작은 언제나 분주한 법. 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데 아니 깃발들은 다 뭘까? 달성 토성 마을 축제가 있는데 거기 퍼레이드를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퍼레이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마을의 큰 행사를 알리는 주민들의 위풍당당 행진. 그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축제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다. 너무 좋죠. 기분도 좋고 동네길 걷는 것처럼 또 산책도 하는 거 없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매우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힐링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도두는 취타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근처 마을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 발걸음 잡기에도 성공. 벌써 4회째 열리고 있는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또 함께하는 행사로 매년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마을에는 골목 정원이 23개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 골목 정원과 달성 토성을 접목해가지고 그것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기획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축제로서 올해가 벌써 4회째네요. 이 즐거운 축제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골목골목 숨어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찾기 바쁜데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기 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옛날 옛적 이곳 달벌섬을 지키던 성주 부부. 2000년 전의 성주 부부가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중간중간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야 될 곳 추천해 준다면 좀 어디로 갈까요? 골목 정원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그 동네 주민들께서 이제 꽃도 많이 가꾸시고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참여자들이 가득. 토성마을의 새로운 볼거리 골목 정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주민들이 제 본인 각자 집 앞을 자기들이 꾸미니까 일률성이었고 화분이 모양이 다 다르고 꽃도 한 가지 꽃이 아니고 눈물 꽃들이 다양하고요. 또 내 손으로 가꾸니까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골목길도 한 번 더 설계 되고 이래서 이제 이게 동네가 점점 더 이뻐지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조금 유명해진 것 같아요. 달성 토성으로 인해 개발이 금지되면서 슬럼화되어 가던 이 마을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건 골목길에 내어놓은 화분 하나. 어느새 그 화분이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나 초록빛 골목 정원이 되었다는데 이제는 주인 취향 100% 반영한 각양각색 다른 매력을 가진 정원들이 무려 18곳이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민들의 개성이 가득 담긴 정원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는 것이 골목 투어의 키포인트. 골목도 이제 점점 알아가고 길도 알아가고 좋았어요. 저도 어릴 적 생각나고 추억도 생각나고 너무 좋았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가꾸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더 밝아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좀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물론 정원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토성마을의 골목 정원들. 이제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정원에 이름을 붙이고 매일 가꾸며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됐다고. 골목 축제는 주민들이 정원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호응이 좋았어.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 길이 지금 토성마을의 골목 정원 1호예요. 이 길로 해가지고 지금 이어져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거의 뭐 90%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이런 자부심, 길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떤 분은 합병으로 인사하면서 눈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이 풍요롭다고 그러면서 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화분 하나가 마을 축제로 커나가기까지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터. 이번 축제에도 주민들과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가득했다. 투어를 마치고 제대로 축제를 즐겨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각양각색 체험들. 우리 친구들 재밌어요? 신나는 것 같아요. 체험이 재밌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으니 와, 카메라에다 담기자는 엄청난 기록지. 이 아재는 대체 누구?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달성고문의 수문장이었던 유기성 씨. 당시 2m가 넘는 엄청난 키를 자랑했던 키다리 아저씨는 마을 주민들에겐 추억이 깃든 인물이라는데. 신기하고 나는 놀랐어요. 옛날 그 달성공원에 그 학교에서 오면 항상 앞에서 제일 반겨주셨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네요. 봤을 때마다 항상 그 아저씨 뵙고 발도 이만큼 크고 그랬는데 저렇게 사진으로라도 보니까 반갑네요. 마을 주민들의 추억을 담은 키다리 아저씨와의 만남도 안녕. 즐거웠던 행사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그 마무리만 남았는데 다시 축제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작은 등. 이건 대체 뭘까? 달성 토성의 주민들이 등을 하나씩 들고 한 바퀴 돌면서 무사 안녕을 비는 그런 행사로서 200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온 달성 토성의 미래의 토성과 앞으로 우리가 갈 밝은 앞으로의 별을 찾기 위해서 제목을 달성 토성 별을 밝히다 라고 정했습니다. 토성의 곁을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토성 골목축제. 주민들이 함께 토성길을 오르며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 그 걸음걸음에 여전히 축제의 즐거움이 남아있다. 오늘 대박이다. 오늘 달성축제 최고. 어둠 속에서 별을 밝히듯이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가족, 연인, 친구 할 것 없이 토성위를 거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계속된다. 달성 토성마을의 오래된 과거와 새로운 현재가 공존했던 이번 축제. 저거 재밌어요. 재밌었고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걸 계속 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접목해서 같이 계속 이어났으면 좋겠어요. 체험을 많이 하니까 애들도 좋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추억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을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너무 좋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애들이랑 불을 밝히니까 너무 좀 행복하고 이렇게 바람도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달성 토성의 새로운 미래가 등불만큼이나 밝기를 바라본다. 달성 토성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 골목 정원이 함께했던 달성 토성 축제. 골목골목마다 넘쳤던 축제의 다채로운 풍경들 내년에도 기대해본다.
네. 네, 여러 가지 축제들을 봤지만 여기 보니까 토성마을의 골목축제 2000년 안의 역사를 간직하고 그리고 등불을 두고 이렇게 토성을 돕는 것과 괜히 신비로운 느낌까지 드네요. 네. 게다가 그 자기 집 앞 골목을 식물이나 화분 같은 것으로 아주 네. 예쁘게 꾸며서 이른바 뭐 골목 정원 이렇게 맞아요. 꾸며놓으니까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네, 1분 홈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골반 이완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며 허벅지 안쪽과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지방 제거와 탄력에 효과가 있는 동작 기울기 자세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높이 위치해서 오른쪽 발바닥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바르게 놓아주시고 그대로 왼쪽 다리는 옆으로 넓혀주시고요. 골반이 왼쪽 오른쪽의 위치가 같은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양쪽 힙의 체중은 동일하게 놓아주시고요. 양손을 옆으로 넓혀서 어깨 넓이만큼 올려주시고 척추 위로 끌어올린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그대로 왼손 바닥으로 내려놓으며 오른쪽 옆구리를 눌려서 스트레칭해 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굽지 않도록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시고 오른쪽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게 더 열어주시고요.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호흡을 해주는데 왼쪽 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긴장감을 풀어서 놓을게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 깊이 위치해 주시고요. 반대 다리 쭉 뻗어서 옆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양쪽 힙의 체중이 동일하게 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골반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양손 옆으로 뻗어낸 상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한 손으로 뻗은 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옆구리를 곱게 늘려주세요.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허리를 세워주고 옆구리와 허벅지 안쪽이 늘어남을 느끼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골반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그대로 손 풀고 뻗었던 다리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접었던 다리도 펴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자, 표 선생님과 함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에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요. 충주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속리산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239님, 7380님, 그리고 101208님, 네. 8642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3239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가구가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에 살았는데요. 여름만 되면 함께 계곡에 여행 갔던 추억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옛날에 이웃들하고 참 여행, 여름에 휴가 많이 보냈는데 네. 요즘 그런 정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7380님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습니다. 조카 무창포에 놀러 갔다가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사진 찍고 후다닥 들어왔는데 그것도 추억이 됐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조카가 힘을 냈으면 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조카 사랑 파이팅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1208님도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주말 제천 비봉산 나들이 사진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오우. 야, 좀 너무 멋있는데요. 한복의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이에요. 그래요. 아, 저기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 네. 아주 멋있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네. 자,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야기가 돈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충북의 문화 원형을 소재로 이야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되겠어요. 맞아요. 예. 접수 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4일. 4일까지니까 아직 넉넉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적이나 연령 그리고 뭐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 소재는 충북의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일상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의 뭐 자연, 예술, 역사 문화, 생활 문화 등등등 해서 관련된 이야기 혹은 충북에서 그냥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다 좋은데요. 특히 대상에게는 1,000만 원의 또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네. 조금 평소에 아이디어 좀 있으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마이맨션에서는요. 네. 30년 넘은 농가 주택을 리모델링을 지고 찾아가고요. 건강한 뷰티비티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을 위한 난임에 대해서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마 류현진 선수 5승 경기 보시느라고 조금 피곤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진짜요? 모르겠는데요. 활기차게 월요일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